봄이 되면 더 이제 나타나지. 진짜 오랜만에 보네, 최민수 씨. 네. 너무 잘생기신 거 아니야? 와, 여기 내 작업실로 하면 좋겠다. 너무 멋있지. 너무 예쁘다. 뭐 카페야? 카페. 나도 약간 저런 카페 같은 데 가보고 싶다. 어떻게 앉을래요? 네. 이렇게? 부모님하고 지금 거의 6개월 같이 이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부모님을 위해서 뭔가 보내기 전에 좀 계획을 이벤트 같은 거를 하나 하고 싶었어요. 우와. 배를 들리면 꼭 작업실로 생각. 너무 예쁘다, 그지? 너무 예쁘지? 응? 왜, 왜? 무슨 일이야? 너무 예쁘지? 아이고. 빨리 휴지, 빨리 휴지! 눈치 보이네. 눈치를 봐. 귀여워. 여전하시네. 옛날 개그야, 개그야. 이거 안 보였던 거야. 뚜껑이 있었어. 우리가 눈이 안 보이니까 노안이 되다 보니까 이런 게 안 보이는 거야. 참 정말 간만에 나왔는데 벌써부터 일이 생기네. 시간이 별로 안 걸려, 그치? 사실 이성 아빠, 우리가 우리 시간을 가진 지가 너무 오래됐어. 6개월 된 거지, 6개월. 6개월. 5개월, 5개월. 그러니까 엄마, 아빠하고 항상 우리가 함께 하니까. 항상 해야지. 하니까. 나의 엄마, 아빠이면서도 불구하고 같이 못 살겠다. 상상 자체가 없었다고. 못 살겠지. 마미, 대디라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어. 자, 그런 얘기 들으니까 눈물이 난다, 야. 부모님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 제 남편. 자기가 너무 수고 많았어. 그동안. 응? 너 그렇게 얘기하니까 막 더 들으려 그러네. 뭐라고 했다고? 너무 됐다고? 수고가 많았다고. 어? 에헤. 정말. 여전하시네. 장난꾸러기. 수고가 너무 많았다고. 어떻게? Quiet. 수고가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엄마 아빠를 그런 말은 필요 없어. 자기 아니었으면 이렇게 가능했을까? I don't think so. 우리 아니었으면. 뭐 우리도 당연히 우리지만. 아니 이제는 우리란 단어지. 내가 아니라 우리다. 뭐야, 멋있다. 멋진 멋있다. 남자의 전형이네 아주. 진짜 영화 보는 것 같아. 우리 셋도 우리. 언니하고 내가 따로 있는 게 아니지. 우리지.